자동 감시 주문 설정 방법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동 감시 주문의 주문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감시 조건 설정까지는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감시 조건이 만족되어 주문이 실행될 때 주문 접수를 어떻게 할지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시 조건 설정 영역 아래에 매도 주문 설정 영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주문 종류는 보통가, 시장가를 선택할 수 있고 이외에도 조건부 지정가, 최유리 지정가, 최우선 지정가를 비롯하여 IOC, FOK 조건이 적용된 주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지정가 주문을 의미하는데요. 지정가 주문이란 주문 가격을 직접 지정해서 주문하는 유형입니다. 지정한 가격 혹은 유리한 가격에서만 체결이 이루어지는데 매도 주문인 경우에는 지정한 가격과 같거나 높은 가격일 때는 체결이 이루어지지만 해당 가격에 상대방 물량이 없다면 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반면 시장가는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수량만 지정하여 접수하는 주문 유형입니다. 시장에 주문이 접수된 시점에 상대 방향 물량을 1차 호가부터 순차적으로 체결을 시키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체결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치 않는 가격에 체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주문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문 수량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수량 대비 비율이나 사용자가 직접 주문 수량을 입력할 수 있으며 금액으로 수량 계산을 선택한 후 입력한 금액으로 수량을 계산하여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문 가격을 입력해 볼 텐데요. 주문 종류를 보통으로 선택한 경우에 현재가, 조건 만족 시 가격, 상한가, 시가, 고가, 저가 등의 일정 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현재가는 감시 조건이 만족되고 주문이 실행되는 시점에 시세를 다시 한번 조회해서 다시 조회한 그 시점의 현재가를 주문 가격으로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시세 변동이 큰 경우에는 원치 않는 가격으로 주문이 접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현재가를 중심으로 원하는 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건 만족 시 가격은 감시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그 당시의 현재가를 그대로 조건을 만족시킨 가격이 주문 가격으로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틱 또는 퍼센트로 가격 설정이 가능합니다. 조건 만족 시 가격의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가격에 조건이 만족될 수도 있지만 만약 해당 가격이 빈 호가일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가격이 아닌 그 가격을 통과하여 조건이 만족된 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직접 입력을 클릭해서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가격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유효기간을 선택하는데 여기 날짜 부분을 클릭한 뒤 유효기간을 입력합니다. 유효기간은 조건 설정일자부터 90일 이내로 기간 설정이 가능하고 조건 만족시까지 설정한 유효기간 동안 감시는 지속됩니다. 위 감시 조건과 주문 설정이 정상적으로 입력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매도 조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도 조건 설정 확인 내용이 팝업 창으로 나오는데요. 아래 부분을 보면 조건 만족 시 동일 종목 미체결 취소 후 감시 주문 실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체크하게 되면 조건 만족을 했을 때 기존에 접수되어 있는 미체결 주문으로 인하여 매도 가능 수량 부족으로 주문이 거부되지 않도록 먼저 접수한 미체결 주문을 자동으로 전량 취소하고 감시에 의한 주문이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이 기능을 체크해두지 않는다면 동일한 상황에서 자동 감시로 인한 주문이 거부되게 됩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선택 여부를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조건 만족 시 동일 종목 미체결 취소 후 감시 주문 실행 여부까지 선택하면 매도 조건 설정 확인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아래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된 감시 조건 내용이 감시 내역 리스트에 출력됩니다. 보유 종목을 대상으로 적용한 감시 조건 설정 및 주문 설정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시 상태가 중지로 되었습니다. 감시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 감시가 시작되고 상태는 감시 중으로 변경됩니다. 자동 감시 주문은 HTS, MTS의 온, 오프 상태에 상관없이 저장된 감시 조건이 만족될 경우 주문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이 실행됩니다. 실제 주문이 실행되는 시점의 호가에 따라서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감시 내역과 주문 내역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 감시 주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렸는데요.
자동감시 주문의 감시 기능과 감시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지 없이 거래를 하실 경우 시스템의 오류, 거래소 간의 시세 지연 상황, 장애 발생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님께 귀속됩니다. 따라서 모의 투자 등으로 충분히 연습하신 뒤에 사용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